도착. 여기가 바로 가인이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가 원장실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르님. 화면에서보다 더 훨씬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거 고민 있으세요? 아, 저 여기 작은 얼굴 걸리니까 있다고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화면에서 뵐 때 혹시 좀 이쪽 부분은 조금 고민이 있다. 아, 저 광대가 넓어요. 아, 네. 사실 보름님 눈코에 워낙 이목구비가 뚜렷하신데요. 얼굴도 되게 작으신 편이세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광대도 살짝 예, 포인트도 있으신 편인데 이제 그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주면 훨씬 더 화면에 더 뚜렷하게 보이실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탄력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좀 그런 건 느낌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 상태는 조금 어떠세요, 요즘에? 엄청 예민한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락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좀 세게 이렇게 하는 데서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막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얼굴 축소는 특수하게 저희 가인미거 화장품을 이용해서 얼굴도 작게 만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피부 컨디션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형뿐만 아니라 피부도 훨씬 좋아질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관리 받으시면서 불편하신 거나 지금 평소에 고민되셨던 그런 피부 여러 가지 고민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세세하게 얼굴 보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보람이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우와. 와, 이게 다 뭐예요? 아, 이제 고객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손가락 뜨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계속 마지막에 해서 예,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드리는 석고를 보관합니다. 아, 얼굴 크기요? 네, 맞습니다. 얼굴 크기도 마찬가지지만 눈곱이 뚜렷해진 거, 선의 변화 등 이런 것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와, 이게 얼마 만에 변해요? 거의 하면? 처음 받으셔도 이제 붓기나 이런 것들 많이 좋아지시는데 한 5회 정도 하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달라졌다, 예뻐졌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더 관리가 궁금해지고 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클렌징 단계 진행하실 거고요. 지금 파우더, 엔자임 파우더 워시로 해서 모든 각질 부드럽게 제거해 드릴게요. 화장도 지워주시면서 목질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클렌징 하고 나셔도 촉촉하면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화장을 지우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화장을 지우고 나서도 이제 묵은 각질들 제거하는 단계도 같이 하시면 더 중요하고요. 붓기랑 비포하고 팩 단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모두 화장품이 자체 개발한 거라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네, 다 있는 거예요. 팩단계 진행할 건데요. 네. 보름씨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는 살짝 트러블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이마에는 트러블을 잡을 수 있는 팩으로 진행할 거고요. 유전 부위에는 수분감을 좀 넣어드릴게요. 유전에 한 거는 수분팩이고요. 이마에 한 거는 피지 잡는 크레이팩이고요. 팩 제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아지고 탄력을 잡아주는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 크림까지 리프팅 세럼으로 해서 진행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네. 난 지금 너무 쌩얼인데 얼굴이 좀 작아졌나요? 작은 얼굴이 되었네.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도 뭔가 촉촉해진 것 같아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쁜 하루였는데 마지막이 좀 선물 같은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